네, 오늘 준비한 시크릿 공략주는요, 바로 DPC입니다. 네, 앞전에 지금 방송에서 지금 힌트 자료로 나갔었는데요. DPC라는 회사는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핵심 부품을 고압 변성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요. 전 세계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업체에 이러한 고압 변성기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에어컨 필터도 지금 현재적으로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전업계가 지금 아무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 가전업계에서 충분히 실적으로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 회사가 지금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자회사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말 그대로 운용사입니다. 자금을 운용하고 사모펀드, 네, 이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잇따른 투자 성과에 오히려 가전제품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관련 섹터보다 벤처 투자 회사 섹터로 지금 창투사 섹터로 지금 오히려 분류가 되면서 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을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무래도 스틱 인베스트가 2018년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1,04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12%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주주로 대주주의 지분을 갖게 됐는데요. 작년에 최대 IPO 흥행작이었죠. 빅히트가 무려 30만 원까지 좀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크게 수익을 확보했다, 회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한화 시스템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한 2년 정도 됐는데 국내 대표적인 방산 업체입니다. 네, 무기로 열상, 감시 카메라, 탐지 추적 장치 등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 회사에 3천억 원을 그 전에 투자를 해서요. 상장되면서 무려 60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정도로 투자에 대해서 능력을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벤처 투자 회사 섹터로 좀 분류가 돼서 주가 흐름도 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유망한 기업들 있죠. 마켓컬리의 미국 상장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마켓컬리에 투자한 벤처 투자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최대 게임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 크래프톤 만든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투자한 벤처 투자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어제 또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벤처 투자 회사들의 주가가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또 동남아의 최대 최대 차량 호출 앱이죠. 그랩. 예. 흔히 우버라고 아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우버가 동남아 시장에서 오히려 그랩한테 밀리면서 지금 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그랩이 미국 증시에 지금 상장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 지금 현재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랩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모멘텀 받고 관련주로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12,450원 부근으로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2,500원에서 뭐그 이하 12,000원까지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공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1차 목표가는 뭐 충분히 정고점인 13,600원 요 이상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좀 기노 보시면 그랩이 상장될 때까지 좀 끌고 가신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 한번 18,000원 혹은 20,000원까지 좀 가져가셔도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쿠팡에 이어서 초대형 대역급으로 아시아 기업으로는 그랩이 미국의 좀 증시의 상장 기대감으로 속도를 낸다면 동사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른 모멘텀 이어질 것으로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